한남더힐은 용산구 한남동 구 단국대 부지에 건설된 민간 임대 아파트로서 26평에서 100평까지 600세대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는 고급 공동주택 단지이며 2008년 5월 용산구청으로부터 임대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고 2009년 2월 입주자 모집 공고를 거쳐 2011년 1월부터 입주를 개시하였습니다. 한남더힐은 임대 의무 기간이 2분의 1 지나면 분양 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라 2013년 7월부터 분양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에 시행사와 세입자 측은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분양전환 감정평가 결과 세입자 측은 시행사 측 감정평가 가격이 너무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양측의 분양가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세입자 측은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분양 협상에 불응하는 한편 2013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에 시행사 측 감정평가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13년 12월 31일 한국감정원에 한남더힐 분양전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지시하였으며 한국감정원은 국토부 지시에 따라 곧바로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여 6월 2일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감정원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감정원은 현장조사, 유사부동산 실거래 사례 등 각종 자료 수집, 평가사 의견 청취, 평가사, 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한남더힐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한국감정원 타당성 조사 결과 양측의 감정평가서 모두 부적정으로 판정되었는 바 모든 법인이 주된 평가 방법으로 채택한 거래 사례 비교법에 있어서 사례 선정, 시점 수정, 품등 비교 등에 있어 미흡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평가액이 적정 가격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소 또는 과다하여 부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한남더힐 600세대에 대한 적정 가격을 총액 기준으로 1조 6,800억 원 내지 1조 9,800억 원으로 제시하였으며 참고로 세입자 측 평가 총액은 1조 1,699억이며 시행사 측 평가 총액은 2조 5,512억 원이었습니다. 앞으로 조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결과가 부적정으로 판정됨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사와 법인에 대해 6월 중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를 거쳐 엄정한 처벌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남더힐 감정평가와 같이 감정평가 업계에 만연된 부실 감정평가 논란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감정평가협회에 대해 6월 중 전반적인 업무 감사를 실시하여 관행화된 감정평가의 부실 문제에 대해 철저히 원인을 파악,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에 적용하는 감정평가 실무 기준을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개선하며 감정평가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위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서 발급 시 감정평가서와 관련된 서류를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감정평가정보체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도 병행할 계획입니다.